겨자씨의 바늘을 세울 정도 시절 인연이 있어야 부처님 은혜를 입을 수 있답니다. 버스가 하루 서너 번 오가는 까막산 밑에 오두막에 자리 잡고 그래도 조속으로 지성 기도를 하느라니 인연들이 찾아들게 됩니다. 처음엔 멀찌감치서 지켜보던 촌로들이 하나씩 말도 걸어오고요. 주로 묻는 게왜 젊은 사람이 혼자 사느냐. 아직도 시골은 처자식 있는 대처성들이 주로 많이 있는 까닭입니다. 뭐 애롭지 않느냐 등등. 라면 담는 까만 봉투에 쌀한 움큼씩 가져다 주곤 된장이며 간장이며 등속도 놓고 가시고 철철이 푸성기도 떨어지지 않는 시골 인심입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시골 촌락이고 집성촌인데다가 단결도 잘 되는 천원 일기에 등장할 법한 마을입니다. 어느 날 구순이 다 되신 할매가 다리를 질질 끌며 쌀한 대밭과 꼬기단 지폐 몇 장을 내려놓고선 자기 아들네 며느리 손주 등을 물어 오시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목탁지고 염불하는 불목하니라 설득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로도 절 마주칠 적마다 스님이 그런 걸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냐며 땡깡을 놓으시곤 하셨지요. 몇해전 비가 억수로 내리던 날 밤도 야심한 시각에 누군가 다급히 절 찾아오시길래 나가보니 예의 그 할매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어찌나 서럽게 우시던지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90을 살았는데 당신이 땡중인지 돌팔인지 영험한 신임인 줄 모를 줄 아느냐. 옛날 신임들은 지나가다 물을 한 모금만 드시더라도 앞날을 가르쳐주고 처방도 해줬는데 신임은 어찌 그리 모질게 사느냐. 조계종 신임은 종자가 다르냐, 뭐가 중생부자냐며 절 몰아 세우시던데 저도 순간 내성병력이 내수를 비집고 옴을 느낍니다. 해서 그럼 보살님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집어줄 텐께 이 일은 보살과 저만 아는 일로 해야 합니다. 몇 번이고 다짐을 받고 그 집안을 꼬이게 된 내력과 해결책을 제시하고는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역시나입니다. 며칠이 안 되어 동네 안악들은 물론 여기저기서 그야말로 구름같이 몰려드는 사람들 땜시. 어찌나 찾아들 오시는지 제 공부할 틈이 없어 새벽 첫차로 도망을 쳐도 소용없고 하기에 그래, 기왕 일이 된거 중생구제가 별거더냐. 부처님께선 전보고 부족쓰고 지압하는 등의 행위를 경계하라셨지만 얼마나 갑갑하면 이 산골까지 찾아들어오냐. 철학관 가려면 부담이 돼서 못 가는 맨땅 중생들. 할인하는 셈 치고 절대 시주 요구하지 말고 성심성의껏 살펴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게 도리 아니겠는가? 그런데 사람들 상담하는 게 보통 고된 일이 아닙니다. 때론 선의의 거짓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 말기암 환자가 오셔서 할일다 하고 정리하고자 하니 남은 명을 솔직히 이야기해 달라고 간청하게 내 아는 대로 길어야 석 달입니다. 했더니 이 양반 보름을 못 넘기시더군요. 아무리 죽음을 앞두고 초월한 각자였더라도 제 말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제가 아직 멀었습니다. 했다면 더살수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순간에 구업의 한 분은
이 또한 몸의 한 불초를 공부시키시려는 부처님의 방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와중에도 저는 진언 수행을 놓지 않고 밖에 있는 애출 중 팻말을 세워놓고 참회와 속죄, 그동안 속인들과 섞임으로 혼탁해진 자성을 일깨우고자 삼천배 108일 정지를 돌입합니다. 처음엔 하루를 거의 채우던 초침들이 한주한주 감에 10시간으로 줄고 나중엔 4시간까지도 가능해지는 묘용이 생깁니다. 간센보살, 간센보살, 나무 간센보살. 108일 기도를 성만하고 나니 여러 보살님들이 십시일반 객출해서 좀더 넓고 시인에 가까운 곳으로 가자며 인연 참 묘하고 기도 언력은 참으로 대단하지요. 한이심으로 한이로운 마음으로 기도성만 하니 그만큼 갑오가 지어지는 게 훤히 보이는 게 기도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종합병원으로 친다면 스님은 한마디로 병원장이 아닙니다. 의사도 아닙니다. 다만 업무과 접수 창구 직원일 뿐입니다. 어떤 병을 앓는 환자가 있어 병원 찾는다 친다면 다 그렇진 않지만 요즘 우리 절들 아니 스님들을 보면 참 유구무원입니다. 다른 병과 고민, 업장을 가지고 선지식을 찾건만 똑같은 처방만 합니다. 요즘은 법화경이 득세하는 때인가 봅니다. 여기저기서 법화경 사경, 법화경 기도한다고 난리들입니다. 보통 천일기도 들먹입니다. 아시겠지만 경이란 게 모두 시절에 맞는 방편설법입니다. 천수경을 보면 그 공덕이 이루 헤아릴 수도 없고 미타경, 금강경, 재경들이 한마디로 만병통치입니다. 심지어는 몇 번만 읽어도 만조상이 해탈한다고까지 나옵니다. 물론 근기에 따른 방편법임을 살펴야 합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신도분이 어떤 경을 어떻게 공부를 하고 아니면 어떤 진언을 어떤 방법으로 그 환자 몸에 이식을 해서 새싹을 돋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줄 지도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업무과 직원으로서 간세음보살과 지장보살과 약사 열애가 등으로 배속을 잘해드려야 하겠죠. 우리는 흔히들야 어느 절에서 어떤 백일 기도를 했는데 어떻더라? 왜 어떤 사람은 기도 시체 말로 기도발 받고 누군 영 별로일까요? 한마디로 우르르 몰려가서 병원 건물만 보고 정형외과 갈 환자가 산부인과 간격이니 뭐가 된들 되겠습니까? 크고 웅장한 절에 가야 큰 부처님이 계시나요? 으리까리한 관광지 절에 가야 기도발 받나요? 테레비 나와서 근엄한 표정으로 알량한 법문 해대는 달랜트 스님이 운영하는 사찰에 가야 이신이 있으시나요? 이 모두가 나의 업보를 넘어 갑오로 다가오기에 그런 겁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마음을 궁궐 같은 절에 가서 씻느니 그냥 계곡에 가서 내려놓는 게 현명한 처방일 것입니다. 우린 나라는 상, 내 이치라는 자존심 때문에 병원만 보고 참된 의사는 찾지도 못합니다. 못된 생각, 상념에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생각, 바른 생각에 의해 상념을 중화시키지 않으면 장래의 어느 날엔 반드시 갑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정진하기 전에는 죄 짓는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죽을 일은 앞장서고 참된 일은 알면서도 비껴갔습니다. 누구나요? 내 자성인 내 마음을 몰라보고 마음을 등지고 사는 것이 고통과 죄를 짓는 근원입니다. 기도란
꾸준해야 합니다. 한 열흘 했다고 만족되는 게 아닙니다. 더욱이 자기 몸에 맞는, 자기 근기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살, 물, 살, 쪼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피치 못해 술에 만취되더라도 꿈속에서라도 몸의 불망, 중얼중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내 마음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선지식을 찾아 각자에 맞는 기도법을 받아보십시오. 감오간생보살 승묵합장 승묵스님 글이었습니다.